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제가요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이병욱 프로, 왼쪽 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네, 우리가 레슨을 받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왼쪽 벽을 세워라, 왼쪽 벽을 만들어라. 뭐 몸에서 스윙을 보니까 대충 이쪽이 왼쪽 벽일 건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세운다는 거지? 그래서 스윙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쫙 백스윙해서 다운스윙을 들어가서 내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딱 서는 모습일 때 바닥에 다리가 딱 세워져서 이게 왼쪽 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레슨을 좀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쫙 해서 엉덩이를 회전하셔야 돼요. 더 이상 돌지 못할 때 버텨줘야 되는 그 힘, 그게 왼쪽 벽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교습가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레슨 받는 분도 있고요. 둘 다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줄다리기는 딱히 잡아가지고요. 으쌰 할 때 당길 때도 있지만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끌려갈 때 요 머리의 중심, 최초에 있던 내가 중심을 빼앗기면 그냥 오 하고 끌려가요. 그래서 당길 때야 뭐 오른발 쪽에 체중이 오겠지만 끌려갈 때는 이렇게 머리는 뒤로 버티면서 끌려갈 거야 하면서 왼 다리 쪽에 딱 디딤발을 하죠. 만약에 이렇게 굽어져 있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본능적으로 당연히 안 가 병원 갈 때 이렇게 막 버티면서 이렇게 왼발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막 버틴단 말이에요. 이런 본능적인 움직임이 바로 왼쪽 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할 때 이거는 그 끌고 오는 상황이 아니라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후에 여기에서 세게 친다고 해서 머리를 뺏기면 이런 식으로 중심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좀 심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 어떻게든 난 버티겠다 하면 여기에서 쭉 보고 최대한 나는 발을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게 되면 이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보게 되면 두 번째 거는 뒤로 버틴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첫 번째 스윙은 끌려간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스윙 먼저 보면 여기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가죠.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여기 하고 지금 머리가 앞으로 쏠려가면서 이렇게 뺏기는, 결국에는 줄다리기에서 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내려가서 최대한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왼다리를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동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가령 내 유연성에 따라서 그냥 나는 이렇게 돌리면 넘어질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최대한 이쪽이 무섭잖아요. 낭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똑바로 서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스윙의 유형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약간 펴지지만 이렇게 되는 이러한 패턴이 되고, 정말 공격적으로 스윙을 하는 분들은 힙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엉덩이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정말 공격적으로 치는 골퍼들은 최대한 왼쪽 벽을 만들 때 엉덩이가 두 개가 다 보여요. 임팩 순간에 이렇게 엉덩이가 두 개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턴을 만들어주면서 이 왼쪽 벽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 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왼다리를 세우는 동작인데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지게 할 것이냐의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운 스윙을 할 때 일단 왼발을 디디는 건 누구나 다 하는 본능이에요. 근데 이병욱 프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디디고 나서
디디고 나서 어깨도 떨어지고 옆구리도 접히지만 이때 힙이 도는 동작이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직 내 몸은 더 움직일 여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릎을 의도적으로 펴버린다. 그러면 벽은 만들어져요. 그런데 스윙이 탁 끊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해서 왼쪽 벽을 빡 의도적으로 다리를 세우는 거죠. 다리를 그 세우는 동작을 통해서 공을 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왼쪽 무릎에 굉장한 통증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대충 막 깡총깡총 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윙을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모양은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리다가 임팩 순간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 위치에서 벌써 이만큼이 돼 있을 거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은 요만큼 돼 있겠죠. 저도 이 정도 부류예요. 하지만 치면서 계속 돌리면 왼발이 버텨주고 있는 한은 왼다리가 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릴리스를 할 때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이거는 뭐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보고 안 끌려가려고 버틸 거예요. 나는 버틸 거다.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면 왼다리에다 힘만 주고 있는다면 결국에는 왼 무릎이 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계속 돌면 버틸 수는 있지만 내가 서야 된다면 더 큰 힘을 써야 된다면 펴서 버텨줘야 되고 여기도 펴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 백스윙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첫 번째 제가 예를 든 건 더 회전하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왼쪽 벽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치는 그런 형태의 스윙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을 디디죠. 디디고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회전 모멘텀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무릎이 편지는 모멘텀이죠.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엉덩이가 한쪽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거의 바디 스윙보다는 암 스윙에 의존을 해서 샷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그냥 그 왼무릎을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왼쪽 벽을 세운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돌리다 보니 그리고 안 끌려가려고 머리는 뒤쪽에다 버티다 보니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스윙은 어떻게 보이는 형태냐면 백스윙을 가고 다운스윙을 가서 계속 엉덩이를 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돌리는 거예요. 슬로우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엉덩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 순간에는 보면 아까 이렇게 돼 있던 엉덩이가 거의 두 쪽이 다 보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뻗는 동작이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탁 서면서 왼쪽에다 다리 힘을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만들어지긴 하지만 강한 힘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간 점프를 하는 동작 약간 하상 운동이 되면서 공을 약간 멀리 칠 수 있는 능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스윙을 계속하게 되면 무릎이 많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그냥 엉덩이를 돌리다 보니 여기에서 무릎이 펴지더라. 이 위치가 가장 여러분들께는 좋은 위치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비교했을 때 후자가 분명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건 결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프로들과 아주 강력한 차이가 나옵니다. 절대 어떤 차이냐면 바로 둔근을 이용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프로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그 학창시절에 제 유튜브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저희 남자들끼리는요 짓궂어가지고 이렇게 팍 똥치고 막 뜯는다고 해가지고 막 쫓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
지금 떨어져 있던 무릎이 돌리다 보면 끌려와서 딱 왼쪽에 붙어요. 이때 붙게 되면 여기에서 힘을 쓸 수는 있지만 딱 붙으면 엉덩이가 그냥 막 터지도록 완전 단단하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수들을 보면 쫙 돌렸을 때 여기에서 바지가 이렇게 헐렁한 게 아니라요. 임팩 순간에 빡! 이게 돌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의상 가리긴 하겠습니다. 빡! 바지가 안에 그냥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쫙 가서 이게 자꾸 멀리 가면 안 돼요. 붙은 상태에서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다리 힘이 쫙 들어가 있죠. 아직은 양쪽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빡 했을 때 정말 바지가 이렇게 물려있는 선수들 뒤태를 보면 다 물려있어요. 특히 바지 입고 친 선수들은 그만큼 굉장한 하체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세우잖아요. 그때도 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요. 그런데 엉덩이를 딱 조이면서 가면 상당한 그 부하가 이쪽 윗부분 코어 근육에서 무릎 위까지 근육이 코어 근육이잖아요. 위에서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부상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강력한 파워로 굉장히 공을 강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이지만 그냥 이렇게 치는 정도의 느낌. 그럼 바지가 이렇게 헐렁하죠? 좀 헐렁합니다. 그런데 같은 스윙 패턴에서 치게 되면 엉덩이 힘을 빡 주는 동작이죠. 그럼 상체도 뭐 힘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이런 식으로 힘을 딱 주게 돼요. 그러면 이때 바지가 꽉 물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무릎을 세우는 동작보다는 엉덩이가 돌아가다 보니 머리가 나간다면 버틸 수는 없지만 머리가 뒤쪽에 있다면 버틸 수 있게 되고 돌리다 보면 여기에서 기왕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냥 하고 있지 말고 딱 다리 힘을 줘서 강한 힘을 전달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쪽 근육을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상체에 힘을 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여러분들이 덤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레슨의 주된 내용입니다. 왼쪽 벽은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게끔 하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오늘 강조 드렸습니다. 다운스윙 부분에서 MRI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계속 회전이 멈추지 않고 있죠? 거의 이때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돌아가고요. 이때 엉덩이 힘 바짝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뒤에 바지는 물려있고 이런 동작이 되겠죠? 여기에서 디디고 힙이 돌아가면서 손도 동시에 돌고 아직도 굽어져 있죠? 그리고 임팩 순간에 손 돌고 거의 완벽하진 않아도 다리 힘이 들어갔고 거의 팔로스루 때는 물려있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왼쪽 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 왼쪽 벽을 통해서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늘 레슨을 배우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MRI, 제가 MRI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못 보시는 분들은 앞에 내용으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모든 레슨을 받으시면 항상 반복적으로 슬로우 모션 하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동작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